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피오 선수입니다. 랭킹 1위. 아~ 종합 랭킹 1위. 네. 데미지 랭킹 1위. 거기다가 생존 5 5위. 네네.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노닉스 보세요. 3위입니다. 1.8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네. 네. 리그에서 정말. 1.8을 기록하면은 1등 2등이에요 거의. 네. 네. 그 정도는 지금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선수들이고. 네, 어쨌든 캠핑카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예상 슈트 던져주니까 뭐 차이니즈 타이베이 접근할 수 없죠. 네. 자, 저기에서요. 상대도 슈트 던져주기로 생각해야 됩니다. 푸시 하나, 푸시 하나. 아, 피어 선수 기절한 걸 이용했는데 자 이거. 네, 미끼로. 자, 레오 기절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기절하고 보고. 캐나다가 도와줬죠. SL, 마무리하러 가야 돼요. 마무리하러. 마무리하는 거 봐줘야죠. 괜찮아요.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로키. 로키. 지금 데미지 들어갔는데 SR 이거 PS에서 와야 됩니다. 이거 데미지가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너무 섣부르게 네. 진압을 했다가 위치 바꿔줘요. 차라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 위치를 비우면서 대한민국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판단을 했는데 아 여기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아쿠아 파이브 선수 네. 나와 있고요. 네, 일단 아쿠아 파이브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둘이 1대1 구도예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 끊어내고 평원으로 잡혔네요. 이거 이노닉스 선수가 이 차이니즈 타이페이의 SR 선수 빠르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뒤잡힐 수 있어요. 네, 지금 두 명을 잃었거든요. 자 포지션 이동 신속하게 해주고 아쿠아 파이브 선수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매 특허 백업 사격을 통해서 포지션을 네.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앞쪽에 그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차량만 잘 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리 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여기 고급상자 쪽으로 해서 위로 네. 좀 들면서 좋아요. 능선 쪽을 지금 잡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카 파이브 선수 이 위치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뒤쪽이거든요. 위에는 브라질과 네. 터키 선수가 식스모 선수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브라질과 터키만 정리가 되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이니 타이페이의 SR 선수까지만 정리가 되면 저는 위치 잘 활용하면서 순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쪽 교전에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차량이 있지만 지금 위험한데요. 이노닉스 선수가 보호해줄 수 없는 위치예요. 지금은 네. 킬 욕심 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운영을 통해서 순위권 끌어올리는 순위 방어가 좀 필요해요. 자, 이노닉스 네. 경기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정리해줘야죠. 자, 이노닉스 7탄이 얼마 없어서 스톱5! 자, 이거 너무 당하는데요? 아니, SR 선수에게 다 잡혀요! 자, 뒤... 네. 자, 요거 잡고 보여요. 아, 이거 잡아야 돼. 응징해야죠. 그렇죠. 네, 네, 끊어야죠. 그냥 끊어야죠. 네, 좋아요. 이렇게 자, 이노닉스 선수 지금 플레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브라질과 캐나다의 그 교전 상황, 눈 마주치는 아이 컨택트 상황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오는 거 오른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들어와요. 자, 집중하고 있어요. 좋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통기로. 체력 많이 빠진 상황. 터지네요. 바이디로. 이거. 자, 뒤에. 자, 이노닉스! 자, 왼쪽! 집중력! 이노닉스! 이제 시작이에요. 순위 방어 유지. 이제는 뒤에서 캐나다의 샷 사격소리 들었기 때문에 네. 뒤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면 이거 뒤 놓치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이용하면 돼요. 맞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뒤 정리 끝났어요. 병원에서 예. 쓸 수 있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도 섣불리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거 계속 이노닉스가 노리고 있죠. 지금 보고 자 수탄 한 개밖에 없어요. 이노닉스 괜찮습니다. 천천히 지금 자, 캐나다는 베트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모디 총소리 자, 이쪽 위치 사파우 기절 이러면 캐나다? 2등까지 갈 수도 있어요. 2등까지 야, 대한민국 2등까지 갑니다. 예, 오는 것만 끊어내면 되거든요. 자, 나가는 거 보고 있어요. 잡아 잡혔고 자 이거 포인 이거 예. 자리 차량을 확보했다? 그러면 한번 기회가 생긴 거죠? 네, 영국과 불러 그 자리까지만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기랑 때문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자 움직이면서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아 이노닉스 기절. 아두지가 또 식생에 숨어서 때린 거 어 배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차량을 지킬 수가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매우 네, 어려운 거 맞는데 한방 무빙! 자, 무빙! 자, 조금만 무빙! 더! 와! 무빙! 4-3-4, 9-3-4! 무빙! 자, 무빙! 자, 무빙! 왼쪽, 무빙! 오른쪽, 자, 왼쪽! 무빙! 점프, 점프, 점프! 로키! 로키가 이만입니다! 네, 로키, 살아야 돼요! 로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절벽 쪽에 한번 몸을 숨겼고요! 무빙! 어떻게든! 로키! 연방탄이 없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철조망. 여기서 자 철조망까지 가서 누우면 될 것 같아요. 로키 로키 연막탄 잘 뿌렸습니다. 연막탄 잘 뿌렸어요. 자 철조망에서 누우면 돼요. 네 로키 혼자서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영웅이 진입을 해주면서 네 이쪽으로 시야가 집중됐죠. 정리됐어요. 어그로를 끌어줬습니다. 자 로키 자, 누워야 돼요. 오, 누워야 돼요. 누워야 돼요. 인서클 러시아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럼 바드가 아, 역시. 네, 12등, 12등. 우선 장인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위치를 살짝. 잡으려고. 여기서 살짝. 여기. 지르네요, 지르네요. 넘어가나요? 자, 차량. 이리와요! 터네이더! 괜찮아. 자, 사냥만 잡아주면 돼요. 좋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미너리스가 지금 차량을 어그로 끌어주는 동안에 나머지 세 명의 선수의 차량이 들어왔어요. 네. 자, 이 플레이 하나하나가 운전주차적인. 보진주차. 자,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차피 터졌어요. 하지만 3명 남았습니다. 아 이게 오토바이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자 그래도 들어왔어요. 들어갔고 네. 예 건물 안쪽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이니 타이페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 발소리. 이거 발소리. 발소리 체크. 발소리 소리. 체크. 소리. 붙었다. 너무 일본 쪽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붙는 것까지. 자 이거 들어와요. 들어와요. 애란 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쪽에서 교전해서 아카파이브. 수류탄 네. 3개. 아카 어 조심해야 돼요. 빠지는 분은 좋아요. 자 수류탄을 밖에서 날려줄 수도 있죠? 네? 다시 자 팀원 골에서 이 안쪽 지금 확실히 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거리에 이노리스 네. 나갑니다. 다시 나가고 지금 난전이거든요. 들어오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그만하면서 아쿠 한번 나가지 두 번 나가는 거 없습니다. 아, 아주 빛나는 플레이였죠. 네. 그렇죠. 수성의 아쿠 파이브. 그리고 지금 먹었고요. 이쪽 교전 소리 듣고 중국의 움직이는 거 바로 캐치해서 밀어내는 판단 이 플레이까지 네. 매우 좋습니다. 자, 베트남. 자 이제 중국이 도전했어요. 이리스! 다시 안 하잖아. 안 돼. 자 백업을 해주고 왔는데 백업을 해왔어요. 로키! 로키! 안 돼. 자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로키. 네. 천천히. 아쿠 파이브 옆에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수류탄 던지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네. 위치 지금 놓쳤습니다. 중국 중 한 명 아쿠아파이브 선수가 좀 있는데요. 자원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제 점령이나까지는 됐고 자 수류탄 준비하셨어. 아쿠아파이브 자 수류탄 미친 거 빗나갔습니다. 네, 자 좋아요. 여기서 아쿠아파이브 유창호 살려, 상대방이 수류탄을 지금 활용하는 타이밍을 엇박자로 지금 이용해 줘야 돼요. 자 이거 네.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로키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야죠. 지금 일본의 부채를 한 번 더 저지해 줬고요. 살렸어요. 자 여러분들에서 수류탄이 지금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살릴 때 네. 소리 듣고 수류탄이 없어요. 침착하게 자 연막탄 페이크도 있거든요. 네 자 진압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자체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네. 서쪽 공부에서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절조에 살려요. 자 위쪽으로 수류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자 갑부이도 네. 지금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자 2층에 수류탄 다 빠졌다. 네 로키 한번 천천히 자 네, 소리 듣고 자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핑하고 있고요. 네 갑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검 자기장이거든요. 로키! 하킹까지 자 2층에 수류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는 아쿠아파이브가 중요해요. 로키! 로키 좋아요. 출발 좋습니다. 로키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쿠아파이브 잡았어요. 아쿠아파이브 하나하나 2층 조심! 자 2층 조심 2층 조심 좀 돌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진해야 돼요. 로키! 지금 로키! 하나하나 자 왼쪽 하나하나 아쿠아파이브가 남아있습니다. 자 아쿠아파이브 있어요. 괜찮아요. 자 천천히 기어가면서 점자기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장이 다 놓고 노가 해도 이거 앞에 기절한 거 기절한 것도 뺐을 수 있죠?
일단 들어오겠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네, 첨단기 과정으로 지금 상황 4개 팀 남았거든요. 2등 보고 있습니다. 네, 옆쪽에서 일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을 텐데. 네. 자, 아쿠아5 수리방할 수 있고요. 수리방을 좀만 버티면 돼요. 이거 네. 2등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눈앞에 있어요. 아쿠아5 가방도 벗었어요. 다 버리고 지금 어떻게든 살아야죠. 자, 침착하게 한다면 충분히 네. 중국 잡아내고 2등까지 갑니다. 아니, 네. 지금 고소리 기록하고 있는 팀이 다 탈락이 됐는데. 자, 이번 선택 정말 중요해요. 네. 위로 좀 돌아서 가요. 민호루? 어? 노루? 두 명? 두 명? 뒤에? 아까 파이브가? 둘? 두 명! 아! 자, 한번 여기서. 네. 이노리스가 확 킬했어요. 잘 뺐어요. 다나와 잡았습니다. 네. 다나와까지 끊어냈고 이번에 추가 킬까지 얻었어요. 다른 많은 팀들이 아이템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점상이나 데뷔를 안 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저격 플레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쪽에서 베트남이 계속 누군가에 대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네. 고층 건물 너무나도 지혜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1층에서 한 명의 선수가 좀 밀어내는 플레이는 해줘야 너무 마음 편하게 내려오니까! 저 위에서 포탑 역할 끊어내고 이러면 러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했어요 지금. 네. 야, 이노닉스 제공권 장악. 이노닉스 발가락 봤어요. 발가락 네. 봤어요. 봤어요. 자, 이노닉스 이동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와요. 안녕하세요. 자, 아쿠아5가 있어요. 아쿠아5 출각 봤어요? 출각에서 출사 챙겨놓고 아쿠아5 안녕하세요. 자, 괜찮아요. 살릴 수 있어요. 네. 자, 구조대 가야죠. 가야죠. 아쿠아 파이브가 다 살립니다. 자, 옥상으로 가서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돼요. 네. 네. 자, 이게 아슬아슬하게 건물이 지금 인서클에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쿠아 파이브 지금 판에 불부터 나타나고 있죠. 구조대. 간다. 내가 간다. 유산에서 내가 간다. 좋아요. 바로 살려. 우시아쿠아 사이버. 자, 물론 떨어질 때 아프겠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체력템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비하고 내려갈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 영국도 옆 건물에서의 지금 교전이 있고 기절로가 올라왔지만 과감하게 올라갈 수 없었고요. 그렇죠. 현재 6캠 잘 떨어져. 잘 떨어지고 있어요. 다리는 부러져도 돼요. 자, 슈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연마탄 좀 더 연마탄 활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침착하게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조금만 침착하게 아, 로키 자, 로키 해줘야죠. 슈퍼플레이의 대가 해줄 수 있어요. 네, 로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풀어나갔었거든요. 자, 그렇죠. 우리 선수들은 연막탄 안에서 강합니다. 네, 순위방어 좀 해줘야죠. 이전에 PGI 2018에서도 혼자 남아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선수들이 슈퍼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술태 많이 썼기 네. 때문에 아이템 다 몰아줘야죠. 자, 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타이밍 되거든요. 자, 살리면 다른 쪽 쌓을 때 아쉽습니다. 네, 잠이 위에서 모든 레오! 인원들이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 와요. 여기 레오가 아까 에라겐에서 한번 고춧가루 심하게 뿌렸었거든요. 보나요? 자, 발적수 아쿠아 파이브. 예? 유상호. 네. 아쿠아 파이브. 네, 자, 이거 이것은 비오가 이게 지금 피어 선수가 뒤쪽에서 창공에서 네. 날개질 펄럭펄럭펄 펼치면서 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 가니? 그래서 네, 이게 독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플릿을 해주면서 네. 위치를 사수했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플레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를 로키와 아쿠아파이브가 네. 정리하고 있고 그렇죠. 자, 다른 상황들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고지대를 먹었어요. 네. 어,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묵은지 꺼내볼 시간 됐죠? 자, 묵은지 꺼내볼 시간. 한 입만! 묵은지! 김치찌개 넘어서 오목가리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묵혔어요. 아주 맛있는 감칠맛이라는 네. 이 길이었어요. 그렇죠. 삭혔어요. 숙성해서 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꿀맛이죠, 지금 먹는 게. 그렇죠. 태국 피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피오 움직였는데 태국 움직이기. 아! 피오! 동샷! 피오 차수목!
마쳤어요. 1동. 네. 자 이제 3동. 좋습니다. 피 확격하는 단 났습니다. 자 브라질의 선봉장을 잘랐어요. 삼바 스텝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만 잘라주면 상대방의 모든 동선이 묶일 수 있습니다. 피 위험해요. 네. 천천히. 팔뚝 조심. 네. 자 저번에 넣으면서.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브라질은 뭔가 멈췄습니다. 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요. 네. 네. 태국에게 변수만 네. 제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아쿠아파이브. 자, 아쿠아파이브 아파요. 자, 덕맨 선수가 견제 시한 날려줬지만 브라질의 다른 선수가 견제해주면서 네.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왔죠. 자, 수류탄 조심해야 됩니다. 해결사 피오 해피. 자, 이누닉스만 조심하세요. 아, 이거 지금 연막탄 뿌려주면서 여기 있는 척. 순탄 네.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 다시 3명 유리가 되는데요. 네. 자 차량 한 번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아쿠아5 PO 선수 위험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자 일단 태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과의 양대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렸어요. 오, 자 PO 네. 자, 차량을 활용해서 급박하게 네. 붙이는 플레이 좋아요. 자 저쪽까지 가 좋아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자리 바꿔주면서 바퀴 뛰면서 브레이크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피오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괜찮아. 안 죽었어요. 정킬만 나지 않으면 자 이노닉스 차량 아직 있어요. 자 마무리 했습니다. 두 명 선수 마무리 됐는데 자 이제부터 이노닉스가 볼 좀 돼요. 자 이노닉스 3대1 플레이도 이겨냈던 네 이노닉스 나 힐주가 한번 상대가 충분히 3대1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에게 중심을 잡아 여기 점자기장 그리고 덕맨 선수가 브라질에게 네. 한번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 수 있다면 그렇죠. 나이주 선수가 한번 이노닉스 네 브라질이 현재 16등이거든요 네. 오늘 또 에란길에서 이노닉스에게 3대1로 졌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던져주고 있는 것 다 던져낸 상황인데 이노닉스 자 이노닉스 이노닉스 차려 괜찮아요. 3위 아쉽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